이 폭염 뒤 폭우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상 기후입니다. 이 같은 이상 기후는 인류가 오랜 시간 공들여 보존해 온 문화 유산을 훼손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전 세계 저소득층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황정민 기자가 인류에게 당장의 과제가 돼 버린 기후 위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아이들이 발목까지 차오른 물을 첨벙입니다. 여기저기서 즐거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얼핏 보면 이색 체험 같지만 실은 심각한 기후 위기의 한 단면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만조 수위가 이례적으로 높아지면서 베네치아 광장에 때 아닌 물난리가 났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대로면 베네치아는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lors d'après moi, la enfin Venise a peut-être un risque par rapport à sa position géographique. C'est vrai que si le réchauffement climatique et la montée des eaux 기록적인 폭우로 세계 문화유산 타지마할도 침수 위기를 겪었고 4세기에 만들어진 중국 막고굴은 벽면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욕조가 돼버린 플로리다 바다에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This is a hot tub. They are bleaching. A lot of them are dying. I've heard too. 더 이상 아득한 미래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현실이 된 기후 위기. 인간에겐 빈부격차의 틈새를 파고듭니다. These extreme heat waves are disproportionately dangerous for communities of color and lower income communities simply because these areas tend to have many fewer trees. 1차 산업에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땡볕을 피할 방법이 없는 저소득층일수록 기후변화는 더 가혹하게 다가갑니다. 미국인 10명 중 1명은 에어컨 없이 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But oftentimes we'll do skin to skin because even though it's sweaty and hot, I can help him regulate his body temperature that way. 올해가 가장 시원할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는 상황. 이대로면 지구가 내미는 더 값비싼 청구서를 받아드는 건 아닌지. 뉴스 7 포커스입니다.